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급팽창 우주론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빅뱅 우주론이라는 그 아주 유명했던 우주의 과거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된 그 이론에 대해서 배워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급팽창 우주론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되었는지 이것을 빅뱅 우주론에서부터 차근차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학습지 137쪽부터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가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거를 잠깐 좀 살펴보면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의 대결에서 결국엔 이제 빅뱅 우주론이 승리했다는 거, 요거를 얘기했었죠. 그 근거로 이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빅뱅 우주론의 증거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 바로 기본 입자, 그죠? 네. 질량비. 아, 죄송합니다. 기본 입자가 아니고 초기 입자죠? 네. 그래서 초기 입자의 질량비 요두 가지를 우리가 근거로 해서 빅뱅 우주론이 더 맞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근데 요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빅뱅 우주론이면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문제점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평선 문제, 두 번째로는 편평성 문제, 세 번째로는 자기홀극 문제라는 게 있는데, 이 중에서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다루는 거는 아무래도 지평선 문제하고 편평성 문제가 좀 이제 주로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자기홀극 문제는 간단하게만 좀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평선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부터 먼저 얘기를 합시다. 여러분들 지평선이라고 하는 거는 뭔지 다들 알고 계시나요? 네, 당연히 알고 있겠죠. 자, 지평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죠?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땅을 봤을 때 마치 땅이 어때요? 하나의 선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쳐다봤을 때 마치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가 땅인데 하늘과 땅 사이를 가르는 이런 정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평선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해보면 지평선이 있는 걸로 봐서 마치 이 사람이 이 하늘, 요 지평선 방향으로 쭉 걸어갈 것 같으면은 여기에서 딱 땅이 끝나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한마디로 이 지평선 문제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요 끝과 관련이 있습니다. 끝이랑 관련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바로 그 끝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하면서 지평선 문제를 같이 짚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평선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기 앞서서 먼저 우주에서 말하는 지평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주의 지평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평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까도 제가 간단히 그림을 그렸듯이 이렇게 우리가 땅을 봤을 때 하늘과 땅의 경계를 우리가 이제 지평선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사람이 걸어가면 어떻습니까? 요 땅의 끝이 여기로 도달할 것 같잖아요. 그죠? 땅의 끝이 도달할 것 같아서, 요것처럼 마치 우리가 우주를 볼 때도, 우주를 볼 때도 우리가 볼수 있는 우주에는 분명히 끝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수 있는 우주의 끝을 우리가 바로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볼수 있는 우주의 끝인데, 자, 이 개념에 대해서 좀 그림으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지구죠. 자, 지구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우주의 방향은 사실 모든 방향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제 2차원적으로 그리지만 사실은 3차원 방향으로 인해서 모든 방향에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볼수 있는 우주의 끝은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거리만큼이 될 것인데, 자, 그 거리는 과연 얼만큼이 될까요?
그 거리는 바로 이제 요만큼의 거리, 요것이 바로 우주의 지평선까지의 길이, 즉 거리가 될 것인데, 자,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앞에서 허블 법칙을 통해서 알아낸 우주의 나이가 있었죠? 얼마였습니까? 그렇죠. 약 138억 년쯤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거 현재 값이고요. 허블 상수값이 바뀌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값이긴 해요. 자, 어쨌든 간에 우주의 나이가 약 138억 년인데, 그렇다는 건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 지구에서 어떤 은하를 보고 싶으면 이 은하에서 나온 빛이 지구까지 도달을 해야지 우리가 볼수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도달을 하지 않으면 못 본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주의 지평선이 제가 여기 점선으로 해놓은 건데 여기에 있는 은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은하는 우리 지구까지 아직 도달을 못했어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렇죠. 안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단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일단 빛이 우리한테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데, 자, 빛은 1년에, 빛의 속도는 1년에 1광년씩을 갑니다. 그죠? 빛의 속도라고 하는 거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138억 년 동안의 빛은 얼만큼 가겠어요? 그렇죠. 138억 광년만큼을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수 있는 가장 먼 천체는 우리 지구로부터 지금 딱 출발했을 때, 지금 딱 도착했을 때의 요 은하가 우리가 가장 멀리 볼수 있는 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딱 출발해서 지금 우리 지구에 도착을 한 외부 은하예요. 그러면 지금 딱 도착하려면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138억 광년만큼 떨어져서 우주가 탄생하자마자 출발해서 지금까지 딱 도착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볼수 있는 우주의 끝도 크기가 얼마다? 그렇죠. 현재로부터 약 138억 광년만큼의 거리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볼수 있는 우주의 끝인 우주의 지평선은 우리 지구로부터 약 138억 광년만큼의 거리가 바로 우리의 우주의 지평선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볼수 있는 우주의 크기인데, 실제 우주의 크기는 이거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아니죠. 우주의 크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주의 크기는 아닌데, 그럼 실제 우주의 크기는 얼마나 돼요? 그거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우리가 볼수 있는 건 이만큼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실제 우주의 크기가 이만큼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거보다 클 수도 있어요. 다행히도 이거보다 작은 케이스는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까지는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그대로일 수도 있고, 이거보다 클 수도 있는데, 그거는 몰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우주의 지평선이 우리가 볼수 있는 우주에는 분포를 하고 있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생기는 우주의 지평선과 관련된 빅뱅 우주론의 문제는 뭐냐? 자, 요 그림을 지우고 다시 좀 그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빅뱅 우주론에서 우주의 지평선 문제라는 거는 바로 이제 지평선 양 끝에 있는 애들한테서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자, 볼게요. 자, 요게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해보죠. 자, 어쨌든 이 우주의 지평선의 중심에는 우리 지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빅뱅 우주론의 가장 중요한 증거로 얘기했던 게 바로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있었죠. 자,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다시 좀 얘기하면 우주 배경 복사의 특징은 2.7K의 흑체 복사랑 비슷하다는 것도 있었지만 거의 모든 방향에서, 아, 죄송합니다. 말을 좀 정확히 해야 되겠네요. 다시. 자, 어느 방향으로 관찰하든 모든 방향에서 거의 균질하다는 거였어요. 그죠? 물론 살짝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제가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하는 얘하고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얘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근데 얘네들은 정확히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딱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보세요. 이 빨간 점에서 우리 지구까지의 거리는
우주의 지평선이니까 138억 광년만큼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죠? 또 초록색 점에서 우리 지구까지의 거리도 정확히 138억 광년만큼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초록색 별에서 출발한 빛하고 빨간색 별에서 출발한 빛이 딱 지금 지구에 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반대로 좀 바꿔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요 파란 초록색에서 나온 은하가 빨간색까지 빛이 도달을 한다. 또는 빨간색 점에서 나온 빛이 초록색 지점까지 도달한다. 이것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합니까? 왜냐면 얘는 우주가 탄생한 이후로 우리 지구까지 오는데 딱 이만큼 거리밖에 못 왔어요. 여기는 못 갑니다. 그렇죠? 지금 딱 우리 지구에 도달했기 때문에 초록색도 마찬가지로 딱 여기까지만 도달했지 여기로는 아직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자, 그럼 어때요? 자, 얘네 둘은 지금 초록색 점하고 빨간색 점은 서로 만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쵸? 만나지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얘하고 가지고 있는 정보, 즉, 데이터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도 같을 확률보단 다를 가능성이 높죠? 다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얘랑 얘는 서로 만난 적이 없으니까요. 우주 탄생한 이후로. 그죠? 자, 둘은 서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값이 여러 가지 값들이 분명 달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우주 배경 복사 내용을 다시 좀 봅시다. 우주 배경 복사가 어땠습니까? 모든 방향에서 거의 균질하다고 했어요. 그렇단 얘기는 지금 요 초록색 점에서 온 우주 배경 복사나 빨간색 점에서 온 우주 배경 복사나 그놈이 그놈, 즉 값이 똑같더라는 거죠. 확인해 볼까요? 이랬습니다. 그죠? 요게 이제 최신 관측한 거였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게 지금 색깔로 표시해서 굉장히 값의 차이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값 차이가 매우 적어서 사실상 같다고 해도 돼요. 그래서 거의 균질하다고 했습니다. 그쵸?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파란색 점이 빨간색 지점이 여기고 초록색 지점이 여기라고 하면 얘랑 얘는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거리가 이미 138억 광년보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얘 양쪽에서 우리 지구로 온 우주 배경 복사의 값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똑같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의 값이 동일하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둘은 이제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서로 상호작용한 적도 없는데 둘의 값이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둘은 뭘 했을 가능성이 높다. 둘이 서로 만나서 상호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빅뱅 우주론에서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렇죠. 불가능하죠. 왜? 빅뱅 우주론에서는 항상 빛의 속도로 팽창을 했거든요. 빛의 속도로 팽창을 했다는 빅뱅 우주론. 빛의 속도로 팽창했습니다. 즉, 광속이요. 빛의 속도로 팽창했다는 빅뱅 우주론에서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주의 지평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본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은 바로 이렇게. 우주의 전역에서 우주 배경 복사 보니까 값이 똑같은데 실제로 빛의 속도로 팽창하는 빅뱅 우주론에서는 이것이 설명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문제인 지평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인 지평선 문제는 방금 살펴봤어요. 지평선 문제는 어쨌든 서로 상호작용할 수 없는 애들이 분명 상호작용을 해서 값이 똑같은데 이거는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였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평평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평평하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쵸?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평평하다는 거는 뭐 굽어있지 않고 이렇게 평평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쵸? 여러분들 뭐 보통 쓰는 종이나 또는 여러분들 지금 뭐 컴퓨터 하면 태블릿 하면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평평한데, 굽어있지 않고 이렇게 평평한 게 뭐가 문제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평평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먼저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게 우주의 모양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주의 모양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주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냐? 사실 우리 우주의 모양은 2차원은 아니고 3차원의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정확히 모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 같은 형태로 좀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시간까지 이제 결합이 되면 4차원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모양을 정확히 좀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이거를 이제 모형적으로 나타내는 게 여기 보시는 세 가지 그림이에요. 먼저 이름부터 좀 간단히 얘기를 해보면, 가장 왼쪽에 있는 거는 닫힌 우주라고 불리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는 평탄 우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열린 우주가 되겠습니다. 자, 요세 가지 모양은요, 우리가 사실은 4차원인 우주 공간을 여기선 이제 3차원적으로 간단하게 표시를 하느라고 이렇게 이제 모형적으로 만든 건데, 자, 먼저 닫힌 우주를 보면, 닫힌 우주는 평면이 어때요? 평면이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굽힌 형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제 여기선 제가 이제 잘라내서 그런데, 요거는 이제 공 모양 또는 저기 돔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돔 모양으로 된 닫힌 우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평탄 우주라고 하는 거는 그냥 평평한 거예요. 자, 요게 바로 여러분들 뭐잘 쓰는 뭐염 저기 종이나 그쵸? 또는 평평한 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쓰는 뭐 컴퓨터 화면, 태블릿,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의 이런 평평한 평면을 좀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열린 우주는, 여기를 요쪽을 좀 보시면 요렇게 위로 올라가죠. 얘랑 반대죠? 얘는 요렇게 아래쪽으로 굽는데, 얘는 반대로 위쪽으로 쫙 굽습니다. 근데 이게 뭐랑 좀 비슷하냐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면, 열린 우주는 약간 말 안장 모양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말 안장 모양, 닫힌 우주는 돔 모양, 그쵸? 평탄 우주는 종이, 평평한 종이,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 대충적인 모양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재 우주가 이제 닫힌 우주 모양이냐, 평탄 우주 모양이냐, 열린 우주 모양이냐라는 거를 따져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그 복잡한 개념을 사실은 하나 도입을 해야 되거든요. 뭘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임계밀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합니다. 자, 임계밀도라고 할때 임계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경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밀도값 중에서 어떤 거에 경계가 되는 값의 밀도를 우리가 여기서 임계밀도라는 말을 갖다 쓰는데, 자, 이 임계밀도라는 값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좀 가져올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중력 렌즈. 여러분들 저기 외계 행성 탐사할 때그 미세 중력 렌즈 효과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중력 렌즈에 대해서 간단히만 좀 다시 복습을 하면, 지구가 이렇게 있고 어떤 천체가 있을 때이 천체에서 나오는 빛이 직선으로 쭉잘 오면은 우리가 그냥 한 개로 보일 텐데,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 어떤 무거운 물체가 있으면, 무거운 물질이 있으면 일로 이렇게 가려던 빛이 이렇게 휘어져서 들어오고, 그죠? 일로 직진하려던 물질이 이렇게 휘어져서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얘도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휘어져서 오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빛이 휘는 현상 자체를 우리가 그 중력 렌즈 현상이라 그랬는데, 그 원인이 바로 얘 때문이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어때요? 아주 중력이 강한, 즉 중력이 매우 높은 물질이 있으면 뭐조차 휜다? 그렇죠. 빛조차 휜다는 거예요. 그렇죠? 빛은 기본적으로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빛이 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걸 발견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요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아, 그냥 참고적으로 알려드리고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무거운 물질이 많아서 중력이 세면 빛이 이렇게 휘는데 얘가 바깥쪽으로 휘어요? 안쪽으로 휘어요? 그쵸. 안쪽으로 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안쪽으로 휩니다. 안쪽으로. 자, 그러면 이 안쪽으로 휘는 거는 여기 안에 물질이 많다. 즉, 중력이 강하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밀도가 높은 애일까요? 낮은 애일까요? 그렇죠. 얘는 고밀도죠? 밀도가 높습니다. 자, 이렇게 밀도가 높으면 빛이 안쪽으로 휘어요. 그래서 동글동글한 형태에 가까워지게 되죠.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 개념을 가지고 위에를 다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닫힌 우주에서는 이렇게 돔 형태였고요. 열린 우주에서는 말 안장 형태고 평탄 우주에서는 종이 형태였는데, 자, 여기서 만약에 지금 각각의 빨간 점이 하나씩 보이실 거예요. 자, 빨간 점에서 제가 빛을 쐈을 때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빛을 쏘면은 잠시만요. 네. 자, 빨간 점에서 빛을 쏘면 이 빛은 휩니다. 그죠? 요 빛도 어떻습니까? 요 빛도 휘어요. 그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이 만날 가능성이 높죠. 열린 우주 쪽으로 가볼까요? 자, 열린 우주에서는 얘네 둘이 어떻습니까? 얘는 이쪽으로 휘고요. 빛이. 그죠? 얘는 이쪽으로 휘어요. 근데 둘이 만나진 않네요. 그죠? 그리고 평탄 우주에서 어떻습니까? 얘는 이쪽으로 직진하고 얘도 이쪽으로 직진을 합니다. 자, 지금 세 개를 비교를 해보면 닫힌 우주에서는 빛이 안쪽으로 휘어요. 그죠? 열린 우주에서는 빛이 바깥쪽으로 휘어요. 평탄우주에서 어떻습니까? 평탄우주에서는 빛이 직진하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자, 그럼 아까 봤던 중력렌즈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얘는 빛이 안쪽으로 휘고 있죠? 그러면 이셋 중에서 어떤 형태에 가까울까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닫힌 우주 형태에 가깝습니다. 즉, 우주의 모양을 결정짓는 데는 물질들이 얼마나 밀도가 높은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고밀도의 물질들이 많다고 하면은 닫힌 우주의 형태가 될 거예요. 그죠? 반대로 밀도가 매우 낮은 물질들이 많다 그러면 열린 우주의 형태가 될 거예요. 둘다 아니면 평탄 우주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고밀도 또는 저밀도를 어떻게 구분하나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텐데 그 문제는 이미 과학자들이 연구를 다 해놨어요. 그 값이 바로 임계밀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지에는 뭐 팽창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밀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우주의 모양을 결정하는 밀도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어떤 모양으로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밀도가 바로 요 밀도인데, 자, 이 임계 밀도 값을요, 실제 우주의 밀도 값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닫힌 우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임계 밀도 값보다 실제 우주의 밀도가 더 크면 닫힌 우주가 됩니다. 왜요? 임계 밀도 값보다 우주의 밀도가 크다는 것은 더 많은 물질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중력이 더 강하고, 그러다 보면 빛이 안쪽으로 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빛이 안쪽으로 휘기 때문에 닫힌 우주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반대로 열린 우주 가볼까요? 열린 우주 같은 경우에는 우주의 밀도보다 임계 밀도가 더 커요. 그러면 실제로 임계 밀도 값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중력이 약해요. 중력이 약하다 보니까 빛이 바깥쪽으로 휘어져서 나간다는 얘기죠. 평탄 우주는 어떨까요? 평탄 우주는 둘이 똑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자,
우주의 밀도 값이요. 임계 밀도는 참고로 수학적으로 과학자들이 계산한 거예요. 요거는 얼만지는 계산 과정은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우주의 밀도 값을 쟀을 때 임계 밀도랑 딱 똑같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클 가능성이 높을까요? 작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1등이 어떤가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가장 낮은 건 찾을 수 있죠. 어떤 거요? 그렇죠. 둘이 똑같을 가능성이 가장 낮죠. 왜? 값이 범위가 워낙 넓으니까요. 값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계밀도 값이 10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우주의 밀도가 딱 10이어야지만 평탄 우주예요. 1부터 9까지는 열린 우주고요. 11부터는 닫힌 우주입니다. 물론 여기선 다 자연수만 기준으로 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값이 정확히 이렇게 되기가 가장 어려운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다시피 우주는 빛이 직진합니까? 휘어져 있습니까? 그렇죠. 빛이 직진하고 있죠. 그렇단 얘기는 셋 중에서 뭐다? 딱 이거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 우주는 평탄 우주고요. 그렇단 얘기는 우주의 밀도 값이 임계 밀도 값이랑 완전히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빛이 직진한다는 거는 요 평탄 우주에서 빛이 이렇게 쭉 직진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 사실은 우주 배경 복사에서도 알수 있죠? 우주 배경 복사에서 우리가 빛이 분명 직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쵸? 직진하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빛이 직진할 확률이 높다 낮다. 그렇죠. 굉장히 낮은데 그 낮은 이유는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랑 완전히 똑같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주의 밀도가 정확히 그 값이다.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일이고요. 빅뱅 우주론으로는 이 현상이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빅뱅 우주론은 엄청나게 강력한 힘으로 뻥 하고 터졌기 때문에 그 강력한 힘과 그다음에 물질의 분포에 따라서 빛이 직진할 확률보다 휘어질 확률이 훨씬 높은 걸로 설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평평하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문제예요. 자, 그래서 방금 이제 우리가 평평성 문제도 살펴봤죠? 우주의 모양이 다양할 수 있는데 우연히 값이 똑같아서 평평하다는 거,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 값이랑 똑같다는 거, 요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자기 홀극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홀극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자기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실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이제 자기장 얘기입니다. 자기장. 자, 자기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게 자석을 좀 생각을 하면 되죠? 자석. 자석에서 우리가 항상 자석은 두 개의 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N극하고 S극, 그죠? 참고로 이거 초등학교 때도 배웠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자석을요, 두 개로 제가 이렇게 똑 하고 쪼갰어요. 그러면 여기엔 N극만 있고, 여기엔 S극만 있느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S극이랑 N극이 서로 자른 데에서 생긴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장, 즉 자석이라는 거는 항상 N극하고 S극 두 개가 같이 짝지어진다는 거랑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홀극이라는 건 뭐냐? 둘 중에 하나의 극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N극 또는 S극 둘 중에 하나만 존재를 하는 것이 이제 자기 홀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자기 홀극이라는 게 없죠. 근데 빅뱅 우주론에서는요, 자세한 내용은 고등학교 과정이 아닌 게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빅뱅 우주론에서는 어느 지점에선 N극만 나오고, 어느 지점에선 S극만 나오고, 이런 자기 홀극이 발견이 돼야 돼요. 근데 자기 홀극이 현재까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단한 번도요. 단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다는 거는 자기 홀극이 없다는 건데, 우리가 빅뱅 우주론에서는 요 자기 홀극이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월극이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됐다. 즉, 자기월극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빅뱅우주론은 이 현상 자체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월극 문제고요. 요거는 내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여기선 간단하게 요 정도만 좀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빅뱅우주론의 문제점 세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로는 지평선 문제가 있었죠. 우주에 우리가 볼수 있는 우주의 지평선 양쪽 끝에는 서로 상호작용을 할수 없음에도 마치 상호작용을 해야만 나오는 같은 우주 배경 복사값이 나오더라는 거. 그래서 이것이 바로 빅뱅우주론은 설명이 안 되는 지평선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편평성 문제는 빅뱅우주론으로 인해서 물질들이 딱 생겼는데 거기서 생긴 물질들이 임계밀도보다 크거나 작을 가능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딱두 값이 똑같아서 빛이 직진하는 바로 평평한 우주가 된다는 거. 요것이 설명이 잘안 된다는 게두 번째 문제였고요. 세 번째 문제는 빅뱅우주론에 의하면 N극 또는 S극만이 보이는 자기 홀극이라는 것이 보여야 되지만 실제로는 관찰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 요세 가지를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냐? 바로 요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이론인 급팽창 이론의 내용과 이 급팽창 이론을 이용해서 빅뱅우주론의 세 가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수고하셨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이나 또는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